나 브레이브걸스 은지는 나 브레이브걸스 유정은 사랑스러운 통컬 구독자님들 앞에 진심을 다하여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합니다. 언니 나 땀나, 나 지금 벌써 땀나는데? 어떡해? 나는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예쁜 눈웃음 1위다. 예스. 왜 그래? 예스! 그냥 해봤는데. 이 기계는 저를 안 좋아하나 봐요. 언니 거짓말 치면 어떡해? 미안해, 급해서 그랬어. 누가 이걸 눌러버려가지고.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벌칙이 아니라 이거는. 언니 이거 왠지 초딩 때 많이. 와 귀여워. 나는 지금 꼬북집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어. 예스! 이거 진짜 거짓말이면 안 돼, 은지야. 그지? 그지? 이거는 찌릿해도 제가 참아내야 돼요. 저희 꼬북칩도 먹다 왔어요. 네, 네. 선물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진짜 거짓말이... 아! 참았어! 아, 거짓말이네. 아니야, 참았어! 아니야! 아, 참고 있어! 참고 있어! 참았어! 어? 이장이는 아... 30살 이상으로 가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말한다는 것은 맞아. 네, 아직 오진 않았는데 저도 그걸 봤어요. 아, 유정이 또 봤어요. 유정이가 그 오리온 관계자 네, 유정이가 그 오리온 관계자분이 글을 올려주신 걸 팬분들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정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유정이는 그걸 꼭 찍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꼬북칩 관계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겠죠? 유정이 정말 그걸 찍고 싶고요. 유정이뿐만 아니라 유정이 친구들도 같이 찍고 싶으니까 꼭 연락 주세요. 더 행복했던 순간은 위문 공연 함성 속에서 롤린 쳤을 때. 네. 그리고 롤린 역주행 차트 1위. 당연히 롤린 역주행 차트 1위인 것 같아요. 아 제발 하나님. 오~ 백령도가 사실은 배편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있다고 들었는데 뭐 가는 데만 해도 7시간? 저희도 사실 그때 되게 힘들었었을 때거든요. 딱 무대에 올라갈 때는 그런 게 다 잊혀졌던 것 같아요. 특히 백령도가 그곳은 일단 통제가 안 됐어요. 이제 뭐 선임분들이 안 돼라고 해도 그날만 사는 분들처럼 맞아. 네 저희에게 직진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하셔서 나는 지금 20초 동안 끊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다. 예스! 오 그럼 잘 이래도 해보는 건가 이제? 네. 라디오 진짜 해보고 싶어요. 연기도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냥 예능도 너무 해보고 싶어요. 국군 장병 여러분들 잘 자요. 잘 자요. 나는 통통컬처가 보고 싶었다. 아 보고 싶었어요. 방금 감독님이 이렇게 하신 거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언니 거짓말 나면 어떡해? 나 왜냐면 저 여기 스튜디오 오자마자 기억해 돼가지고 4년 전에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노래 불렀던 거 기억해 놨잖아요. 말 빨라졌어 지금. 네. 당황했어 당황했어. 아 거짓말이네 언니. 어떡해 정말. 거짓말 아니. 이 기계가 이상하네 이게. 통통컬처 구독. 오. 근데 좀 찌릿해. 진짜요? 어떻게 난 이거 무서워. 저 지금 진짜 온몸에 땀나요. 미치겠어요. 가오리춤 킬포는 내 미모다. 어? 하나, 둘, 셋. 아니요. 제발. 뭐야 재미없다. 왜 재미야? 짝꿍 바꿔주세요. 재미가 없어요. 은지 씨 그 표정 있어요. 알지? 멤버들 알지? 좋다. 하나, 둘, 셋. 잠깐만. 준비 안 됐어?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베. Just only you. 원래 이거보다 더 꼴보기 싫거든요. 근데 지금 긴장했나 봐요. 네, 이것 때문에. 어머! 또 왔어요! 또 왔어! 상 받은 것처럼 맨날 그런 얘기하면 아니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던가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하던가. 근데 계속 얼굴은 보여줘. 닮았다. 너무 짓궂다. 지금 나왔잖아. 나왔잖아요. 솔직히 본인이 봐도 어떻게 이런 거 왜? 한예슬 선배님을 닮았다. 아 네. 잠깐만. 뭐래? 아 이거 진짜 진실 나면. 뭐야? 이 기계가 왜 이러지? 내 입덕 포인트는 빠져들 것 같은 큰 눈 혹은 보기만 해도 시원한 비지컬.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이요. 눈이요? 네. 큰 눈을 매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전 왜 진실이어서 그런가 봐. 언니 왜 그런 거 말이야? 이거 조정을 뭘 잘못했나 보다. 원래는 운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운동 한창 하다가 제가 헬스장 사기를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저랑 같이 먹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헬스장 운동을 끊어버렸어요.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헬스장을 끊었어요. 이제 큰맘 먹고 이제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틀 운동 나가고 3일째 없어진 거예요. 진짜 벼룩에 간을 떼먹으시지 진짜. 이제 여름은 브레이브걸스의 계절이다. Yes or no? Yes! 브레이브걸스 계절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 너 나오면 큰일 난다?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아니 근데 나는 나 진짜 진심을 말하고 있나 봐 언니들. 완전 공감하고요. 저희 운전만의 노래는 약간 시티팝 느낌의 노래인데 달리는 차 안에 우린 아무 말 없네. 나는 그렇게 운전만 해. 음악 방송 1위를 한다면 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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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있죠. 가보겠습니다. 뭐야? 이상하네. 있나? 아 진짜 있어서 있다고 말했는데 진짜 진실이어서 그런가 봐요. 어떻게 저 정말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괜찮아요. 대표님이 슬퍼지잖아요. 대표님은 괜찮아요. 네. 코로나고 지금 하니까 저희를 기다려주신 오랜 팬들도 있고 비대면 콘서트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공약으로 걸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브걸스 축하드립니다. 나는 다음에도 통통컬처에 출연하고 싶다. 그럼요. 당연하죠. 너무 출연하고 싶습니다. 출연시켜주세요. 출연시켜주세요. 맞아요. 은지가 했어야 되는데. 아 근데 거짓말 그냥 한번 시켜봐 그러면. 아 나는 앞으로 통통컬처에 출연하고 싶지도 않다. 네. 너무 이것만 안 하고 싶어요. 이것만 편집해서 보내주세요. 아니야. 안 하고 싶어요. 절대. 저 진심이었어. 좀 거짓말 안 한단 말이에요. 너 애가 괜찮구나. 그니까. 통통 걸쳐. 짜릿한 인터뷰 브레이브걸스 편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트위터를 통하여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두 분을 추첨해서 저희 사인 폴라로이드를 보내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브레이브걸스였습니다. 네. 아니야. 왜요? 언니! 빨리! 어머,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손이 빼서 죄송해요. 이렇게 가버려.